해봐. 드디어 우와 한 놈 등장. 우와. 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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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보. 머리가 엄청 커. 우와. 자, 이렇게 악천 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영상 대화각 비 쫄딱 맞고. 하나님도. 우와. 안녕하세요, 고독한 허당입니다. 오늘도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름휴가는 다들 잘 보내셨죠? 날씨 무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같이 바다로 한번 가시죠. 솔랑. 자, 고독한 황야 2탄. 어디가 황야? 황야 어디가? 황야 어디 가냐고. 자, 오늘은 우리 그 부산 대변항에 사는 하은님. 네, 하은님과 고독한 황야. 자, 우리 운전해주신 친구님, 아, 동생분. 예, 안녕하세요. 잘생겼네. 와, 잠깐만 가도 시원하네. 자, 고독한 황야, 오늘의 각오 한마디. 너 팔려가는 거야. 여기 멸치 유명한 거 알지? 멸치배. 자, 우리 하은님 옷 갈아입네. 우리 고독한 황야는 저러고 있어. 폼 잡고 있어. 폼 잡고 있어. 자, 요즘에 그 고독한 황야가 그 우리 그 가수 박윤호 TV, 박윤호 가수님 열심히 응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박윤호 TV 구독 알람 댓글. 예. 고독한 황야 때문에 왔다고 꼭 좀 남겨주세요. 아, 기본이 돼 있네. 장갑도 낀 거 봐. 어, 기본이 돼 있어. 나는 뭐? 왼손. 아, 작업 하기 전에. 여기서 출발하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은? 아, 저쪽에. 호텔 앞쪽. 호텔 앞쪽으로. 뒤편. 그러니까, 이거, 저렇게 갈고리로 건져내는 거잖아, 통발을. 우와! 제가 다니는 헤루지라고 다른 점. 반바지야, 반바지? 아니. 네. 그죠, 겨울에는 신어야지. 장화가 없어. 슬리퍼야. 발 다 타겠네. 아, 더 이상 탈 데가 없다는 하은님. 아, 가면서 건져? 네. 아하. 이 갈고리. 와우. 아? 북한에서 왔어, 북에서 왔어. 완전히. 야, 풍선 있다, 풍선. 어? 진짜? 풍선이야? 손 주지? 양망기라고 한가요? 네. 양망기. 아, 동발문 스텝이 나온다. 오늘은 거의 뭐 날로 먹는 컨텐츠네. 얘가 영상을 찍어야 되고 이거. 어? 영상을 찍어야 돼서 이걸. 어쩌? 지금 이거 하나에서 50개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50개. 자, 과연 이 통발에서는 어떤 것이 나올지. 어, 여기서 잡고 이렇게 황야는 미끼를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오케이. 어? 여기는 뭐 집어넣어요? 고등어요. 고등어? 똑같네. 우리도 고등어 많이 넣는데.
모든 거를 다시 이렇게. 통발 좀 나와줘야 될 텐데. 아하. 없으면 바로 고등어 투척. 쭈꾸미요. 쭈꾸미. 와, 어, 우리 동네 쭈꾸미 아직 금어기인데? 아, 문어다, 문어. 와, 쭈꾸미 같이 생긴 문어. 우와, 우, 문어. 여러분, 이렇게 문어, 귀여운 문어. 와, 너무 귀엽다. 문어, 솔랑, 내가 안 하고 하은님이 솔랑 했지요. 자, 지금 이렇게 통발로 애쓰게 해서 잡은 그 해산물들을, 어, 개인적으로 일단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판매는 하지 않고 있고, 어, 그, 점포 운영하시는 그런 횟집이나 이런 상가 이쪽에다 판매를 한다고 그래요. 어, 직접 잡은 그 해산물들을 원하시면, 어, 제가 그 주소라든가 연락처 달아놓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뭐 이상하게 생긴 거. 오, 해산같이 생겼는데? 이건 벌인데. 예. 역시 서해에서 허당이가 솔랑한 해삼이 최고지. 자, 전방 수류탄 퐁당. 자, 부표 하나당 한 50개 정도씩 나온다고 하는데 참 이게 여러분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그 잡은 걸, 갓 잡은 것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편하게 드시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그 작업이 있다는 거. 이렇게 날씨가 뜨거운데도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해산물 가격이 그렇게 싼 건 아닙니다. 드디어 우와 한 놈 등장.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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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여기 잡아가지고 바로 여기다 수족관에 넣어야지. 왼쪽 오른쪽 이쪽. 어이, 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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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보. 있어. 얘 뭐야? 안 죽었어. 눈이 움직여. 얘 뭐지? 너의 이름 뭐야? 뽀뽀. 와, 그리고 새우. 새우, 새우, 새우. 와. 이거 이쁜 새우인데? 왜? 어, 아리살. 아리살. 얘 꽃새우인가? 자기 섹터가 있는 게 아니라 부표를 보고 이렇게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 여러분들, 폭염이라서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 하은님이 이렇게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죠? 항상, 어,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독한 황야. 허당이한테 팔려왔어. 이럴 줄 알았을까? 이럴 줄 알았어? 몰랐지? 저녁에 황야 몸보신 지켜야되네. 고기 고기. 아하, 애기 문어. 애기 문어. 아,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아이고. 야, 잘 가라. 야, 너 또 던지면 또 낙 저기 뭐야 다른 애 날라온다. 갈매기. 잘 가라. 야! 자, 이제 하나 끝. 자, 이제 하나 끝인데. 6시간. 장어 하나밖에 안 나왔어. 진짜 힘들게 이렇게 작업하셔가지고. 아. 장어 한 마리 나왔어. 그니까, 장어 한 마리. 자, 어창을 닫습니다. 이동해야 되니까. 얼음 냈다 보고 한번 던져보세요. 투어! 던져! 쏴! 던지고, 돌을 빠치고, 자, 통발을 펴고, 피면. 자, 천천히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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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발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끌려가. 예, 네, 끌려가. 그럼 죽는 거예요. 자, 밧줄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런 거에 따가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진짜. 응? 전문가들이 해야지.
자, 마지막에 다시. 자, 부표. 던지기. 자, 이제 다시 2탄 시작.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미끄러우니까. 아, 미끄러우니까 한번 다 세척을 하신답니다. 한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손잡이 잡으라고 합니다, 선장님이. 오빠 달려. 우와. 바다의 포세이돈 하은님 그리고 고독한 황야. 천천히. 어? 시동 꺼졌다. 조금. 다시 작업 시작. 저기 나왔는데 진짜 고장 나면 아 스트레스 받겠다. 전에 손으로 한번 걸었어. 네. 어쩌 황야 교체 한번요. 어? 교체 한번 해봐 말어. 어? 계속 하겠다는 거지. 나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자, 두 번째 동발 게시입니다. 과연 이번엔 좀 제발 멀리 좀 나왔으니까 나와라. 요즘에는 장어철인 것 같아요. 뿔소란 아직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네, 제가 보고 싶은 건 뿔소란데. 자, 이렇게 그 통발에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꺼내서 교체합니다. 10개씩 잘 놓고 있어? 세다가 까먹어버려 숫자. 저쪽은 비가 오는 것 같다. 여러가지씩 놓게 되면 한꺼번에 개수를 막 털고 일단 마이크 알겠니까 개수도 맞다. 그러니까 저쪽은 비가 오는 것 같네요. 날씨, 와, 바다 날씨는 진짜 변화무쌍입니다. 자, 폭포가 걸려서 반대쪽 끄터리 쪽에서 다시 한번 끄집어 당긴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비 오면 그냥 비 쫄딱 맞고 그냥 한잔 하는 거지 뭐. 문어 우와. 예. 털어라. 안 나와, 문어가. 와. 안 돼. 털어야 돼. 머리가 엄청 커. 와. 발이 딱 걸려버리면 저, 번개 치고 난리가 아니네. 우와. 가는 날이 장날. 허당이 온 날이라고, 용왕님이. 야, 너 왜 서해 안 가고, 어? 왜 여기 부산에 왔다고, 용왕님이. 난리. 어, 해파리 조심. 낙지? 우와, 여기 낙지도 보네. 예. 네. 안 되겠어, 오늘 철수야, 철수. 우와. 천둥번개 소리 여러분 들었죠? 빨리 하고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동 번개. 용왕님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손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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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이게 아니에요? 손배기 아닌데 손배기인가? 오차 우와 자해 문어 문어 용왕님이 삐졌어. 나 여기 부산 왔다고 삐졌어. 왜 서해에 있을 놈이 부산까지 와가지고 난리냐고. 서해의 용왕님과 부산의 용왕님은 다르나? 아, 다를 수 있겠구나. 오!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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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오호! 좋아. 문어, 문어! 야, 들어가라! 야, 뭐가 좀 나오는데 철수해야 되다니, 이런 우울하네. 빨리 간다고 합니다. 컴백. 갑자기 비가 오고 천둥치고 난리가 나가지고 와 여러분 보세요 하필이면 내가 온 날 이러다니 이런 낭패 고독한 황야 어때 아 비 쫄딱 맞고 막판이 좀 나온가 싶더니 으아 야 저기 친구 봐 저기 빛이 좋다 저기 난리 난리 아 저쪽은 꼬부네 전등 번개 치고 난리가 나고 파도도 세고 높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귀가합니다. 와 대박 비 쏟아진 거 봐 와 가는 날이 장날 이게 뭐야 이게 전등 번개 자 이렇게 악천 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비 쫄딱 맞고 하나님도 우와